오늘은 이제 막 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배구 신생 팬분이 계세요. 두 선수가 배구에 대해서 쉽고 재밌고 가볍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해주실 자신 있으세요? 네요. 팬을 한번 불러볼게요. 들어오세요. 만지고 싶다네. 언니 주는 거예요? 이모 고마워요. 고마워. 일로 오세요. 이름이 뭐예요? 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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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주아 네 살? 주아야 언니 이름 알아? 언니 이름 뭐라고? 들었어요 언니. 공룡 아니고 언제도 걔가 공룡 이름이고 티라노사우루스가 공룡이야. 어? 내 이름 공룡 이름이야? 네. 말 안 되면 내가 티라노사우루스 갖고 와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잡아먹어. 진짜? 언니 말 잘 들을게. 데리고 오지 마. 김현 언니 공룡 언니. 진짜? 그냥 좋아. 언니들 뭐 하는 언니들 같아? 모르겠어. 연이 연이 누구야? 어, 맞아. 그리고 언니 잘하지, 미안해. 이거 공룡 언니. 나야? 뭐 하는 거예요? 언니는 배구 선수야. 배구가 뭔지 알아? 배구는 아빠처럼 힘이 세게 해주고. 아, 힘이 세게 해주는 거라고? 배구가? 배구가 뭐야? 배구? 배구가 뭐야? 뭐라고 말해야 돼? 애기가 알아듣지. 나 애기 아닌데?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그게 애기야. 나 아까 이제 형님이라서 나 이제 네 살이야. 네 살? 네 형님. 공놀이? 공으로 하는 운동이야. No. No. 그러면 무엇이지? 뭐라고 해야 돼? 배구가 뭐야? 발로 하는 거예요? 손도 해도 되고 발도 해도 되고. 축구는 발도 해도 되는데. 축구는 근데 손으로 하면 안 되잖아. 축구는 발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어, 근데 배구는 손으로 하는 거. 그렇지. 오! 사박스 느리지만 괜찮아. 오, 좋아, 좋아. 배구는 공 하나로 여섯 명이서 이 네트 코트를 두고 싸우는 거야. 이제 친구들이 배구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야? 손에도 하는 거야. 해야지. 자랑해야지. 맞아요. 봤는데 떨어진다. 네, 나 까진 데 없어. 까진 데 없어? 다행이다. 이모들 야, 깜짝 놀랐어. 그러면 배구는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건지 이모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동을 해야지. 저기 쑥 들어가서 놓치고 친구한테 던지면 어? 친구가 잡고 이러면 이동 해야지요. 좋아. 언니,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은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공정하게 이쪽이 잘했고 이쪽이 잘했는지 판단해주는 사람이야. 뭐래? 경찰 같은 사람. 아닌데. 경찰은 도둑을 잡는 거야, 경찰은. 그치. 경찰 알았으면 도둑을 잡아야 돼. 이거는 심판이야, 심판. 심판. 공정하게. 어떻게 하면 배구 선수 됐어요? 어릴 때 엄마 말도 잘 듣고 밥도 많이 먹어서 키가 엄청 커서 배구 선수가 됐어. 주아 밥 많이 먹어? 엄마 말도 잘 들어? 다음에 키 커서 배구 선수 해야겠네. 난 축구 선수도. 아! 나 오빠 됐어. 배구 선수 왜 됐어? 언니도 미연 언니랑 똑같은데 주아가 뭐지? 배구는 이렇게 하고 축구는 이렇게 그리고 점프하고 하는 거야. 공명 언니를 들어줄 사람. 오케이. 예. 자, 그럼 들어줄 거죠? 주아야, 오늘 언니들이랑 이야기해보니까 어땠어? 누가 더 잘 설명해준 것 같아? 얘가. 주아가? 오, 예. 오케이. 배구가 얼만큼 좋아졌어? 예쁘게 좋아졌어. 예쁘게 좋아졌다고? 공주님. 공주님? 다음에 언니들 보러 경기장에 올 거야? 오, 진짜? 진짜? 약속하자, 우리. 그럼 누구 응원할 거야? 어? 정말? 공룡 언니는? 공룡 언니도 이것저것. 재밌었어? 응, 너무 재밌었어. 주아랑 같이 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 1등 할 수 있어? 응! 1등 하면 언니가 주아한테 전화할게. 주아한테 자랑하러 갈게. 그럼 언니한테 뭐라고 해줄 거야? 롤. 오. 잘했는데? 잘했는데? 오! 잘했는데? 이렇게 오케이. 해줄 거야? 오케이! 오케이! V리그!
많이 사랑해주세요, 혜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V리그 많이 사랑해주세요. V리그 사랑해요. 많이